Alright, 셋! Best in the boys! Come on, shoot! The boys! 大家好,我是Jai The Boys 里担当能量满满的小可爱老友 Eric 大家好,我是 The Boys 的主演李主演 我在 The Boys 里舞蹈担当谢谢 大家好,我是Jai The Boys 里担当清晰的微笑的周汉年 大家好，我是超出意想的李湘烟，谢谢。大家好，我是在WZ里担当主唱的新鲜人，谢谢。大家好，我是 The Boys 的 Sweet Boys Jacob， 我来自 Toronto， 谢谢。大家好，我是 WZ 的，心情好了，开始 Q， 谢谢。 大家好，我是 The Boys 的杨坤，谢谢。大家好，我是你们的礼物현재，我在 The Boys 里担当无所不能，谢谢。大家好，我是在 The Boys 里担当所唱的金相威，谢谢。大家好，我是 The Boys 的月光感星 Kevin， 我来自 Vancouver， 希望我们永远在一起。 저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나우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예! 또 비타민이 또 저희 더비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 멤버들이 또 비타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멤버들은 이제 아무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비타민이 되어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네,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 이해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제가 데뷔한 지 6개월이 됐는데 뭐 아직 저희가 느끼기에 많이 연습생 때와 크게 뭐 데뷔를 해서 실감을 한 그런 느낌은 무대에 섰을 때밖에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아직까지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면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는 습관이 항상 고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좀 당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옛날부터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저는 불안해서보다는 귀의 촉감이 부드러워서 어나오 또 뜨거울 때 뜨거울 때 탕! 탕! 네 저 네 탕 막 탕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무대에서 큰 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팬분들께 제가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비 선배님을 특히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떨고 있어요. 지금도 떨고 호르몬 전이 근데 그거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방탄소년단 비 선배님은 계속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표정이나 액팅 그런 거 보다가 너무 반해버렸어. 네. 여기 또 영호치 같은 경우에는 혀가 이런 그 특징들 어느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학교 이제 중학교를 다닐 때 머리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뒷머리가 이 뒤에 카라에 닿으면 안 됐었는데 저는 아무리 뒷머리를 길어도 카라에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규정에 걸리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뒷머리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멤버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메롱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메롱을 하니까 멤버들 다 놀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혀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제 혀가 이렇게 긴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제 혀가 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짜요! 짜요! 아, 네. 이번 기회에 대만에 처음 오게 됐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대만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버블티나 뭐 파인애플 케이크나 많은 좋은 맛있는 음식도 추천 받아가지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이번 기회에 오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 대만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빨리빨리 많이 와서 콘서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에서 멤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대만 팬분들이 분명히 저희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대만 팬분들도 분명히 저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말 실현이 되도록 저희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만 팬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대만에 처음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 아쉽게도 활이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번에 대만에 올 때는 저희 12명 전체가 와서 또 대만 팬분들도 뵙고 싶습니다. 또 오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저희 더보이즈 많은 활동할 테니까 앞으로도 사랑 많이 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쉐쉐. 그리고 저희가 7월 12일에 싱글로 노래가 나왔는데요. 그 노래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다행이기 때문에 네, 대만 팬분들 감사합니다. 못 알아들으셨어.